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천으로 날아왔습니다. 제가 진천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키고 토닥토닥 해드리려고 왔죠. 무엇으로 오늘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을 시켜드릴 건데요. 자,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분은요,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잡초 연구가이십니다. 어떻게 잡초를 연구해서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밥상을 이렇게 차리셨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잡초 연구가 산골 맛집 김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 선생님, 네. 인상 완전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제 얼굴하고 닮으셨어요. 웃는 그러네요. 얼굴이. 자,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시청자 여러분. 산골맛집 김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 지금 음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무지 행복합니다. 막 네. 군침이 돌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산골 맛집 김 선생님 네. 독초가 아니 독초랜다. 어머 어떻게? 독초도 먹습니다. 독초도 먹습니까? 그럼요. 아 잡초. 먹습니다. 네, 아 잡초, 독초. 네. 네. 정말 우리가 잡초를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잡초가 어떻게 내 몸을 살린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막 잡초가 독초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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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잡초를 연구해서 네. 이런 멋진 밥상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님들도 많이 많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아이들하고 20년을 생활했습니다. 아이들하고 20년을 생활했는데 그 유치원, 유아원, 미술학원, 종합학원, 입시학원 같은 경우를 막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 돈 버는 게 즐거워서 주머니에 돈을 막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제가 건강을 잃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돈하고 바꿀 때였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건강을 잃고 나서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돈도 필요 없어서 저는 모든 거를 툴툴 털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가 진천이 고향이시군요. 네, 저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오,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 네. 잡초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정말 대단하신 분. 네, 그때 내려왔을 때 여기 어르신들이 산에 다니면서 잡초를 먹기 시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네. 잡초가 내 몸을 살리는 건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아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네. 이렇게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도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산에 막, 그 동영상 보니까 막 산 깊은 곳까지 막 다 다니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연구를 해서 네. 아, 지금은 모습 보니까 완전 건강해지셨습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여러분. 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었었는데 이 잡초를 연구하면서 건강해지고 나니까 이 건강을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네, 이런 잡초 연구를 하게 예. 되셨네요. 네.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음식 한번 볼까요? 네. 야, 궁금하신 게 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막 네, 맛있는 제가, 것도 많고요. 제가 손님들이 오시면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거는 일단 돌솥밥 밥상입니다. 돌솥밥. 네. 돌솥밥에는 이렇게 영양돌솥이라는 게 있고요. 영양돌솥, 산채돌솥, 엄나무돌솥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찬을 제가 이제 주 메뉴가 이렇게 돌솥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네.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네, 이건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네. 꼭 무말랭이처럼 생겼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늙은 호박을 늙은 호박 아시죠? 네네네. 늙은 호박을 말랭이를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질경이에요. 아, 질경이. 네. 그래서 질경이 호박 말랭이가 돼요. 아, 우리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질경이 막 발에 밟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질경이와 예. 늙은 호박을 말려서. 네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찍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를 이게 부추꽃이거든요. 네. 부추꽃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버리지 마십시오. 이 부추꽃도 굉장히 좋은 약초면서 잡초면서 건강에 좋습니다. 아. 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돈나물도 따오고 네. 예, 민들레도 따오고 이렇게 따와서 겉절이로 이렇게 초장에 초장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꽃을 얹어 놓으니까 네. 우리가 눈으로도 먹고 네. 자, 맛으로 입으로도 먹고 정말 마음으로 되게 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네, 그리고 이거를 꽃병에다 꽂아 놓고 저희는 밥상에서 항상 꽂아 놓고 먹습니다. 아, 예. 꽂아 놓고 꽃도 보면서 하나씩 초장만 갖다 놓고 찍어서 이렇게 아, 밥을 먹습니다. 소금놀이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부부간에 저희도 남편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먹었거든요. 하듯이? 네. 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김치가 저는 네. 예, 요게 뭐냐면 고춧가루 같이 보이지만 고춧가루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아. 그 저기 아시나요? 그 파프리카. 빨간 네네. 파프리카를 네네. 고추처럼 말렸어요. 아. 이걸 말려서 가루를 내서 고춧가루 대신 사용해서 물김치를 담근 겁니다, 아. 여러분. 보통 물김치는 고춧가루로 담는데 네. 파프리카를 고추처럼 말려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거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밖에 있을 때는요. 네. 여러분들은 밖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아유 이 세비름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아. 이 풀이 너무 많아서 지긋지긋해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오면 이게 약초명으로는 장명채라고도 하고 오행초라고도 하는 아. 아주 건강해. 제 이름이 오행자인데요. 아 이거 오행초입니다. 아 이게 오메가3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오메가3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간절에도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저도 많이 먹어야겠어요. 예,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는 권하지 않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차로다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부죽갱이쥐라고 하거든요. 부죽갱이쥐는 저희가 갖다가 심어서 봄 가을로 같이 채취할 수가 있어요. 아. 저희는 풀 속에서 캐와요. 아. 그리고 요거 있죠, 이거. 네. 아, 이거 튀김 궁금하시죠? 네네네. 이렇게 보면 보라색이 있는 거는 네. 자소엽이라고 그래요. 자소엽. 차족이라고 네. 보라색 깻잎이 있어요. 아 보라색 깻잎 본 것 같아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칡잎사귀. 아. 칡잎사귀 아시죠, 여러분? 네네. 칡잎사귀랑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잊어버렸는데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네. 칡잎사귀, 뽕잎사귀. 아. 뽕잎사귀. 칡을 뿌리는 먹어도 칡 이파리도 이렇게 이파리 먹습니다, 여러분. 오. 예, 이파리 먹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튀긴 거예요. 아, 저희 고향이 전북 순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근데 뿌리는 먹어도 이파리는 안 먹었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이거. 자, 이 전을 제가. 자, 요거는요. 여기는 베이스에 들어간 건 뭐냐면 맛가루. 그 다음에 돼지감자가루. 네. 맛가루, 돼지감자가루, 그 다음에 강황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요렇게 부추꽃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쁘잖아요. 이쁘네요. 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호박꽃이에요. 야, 호박꽃도 먹어요? 아, 여러분 호박꽃 요리 제 유튜브에 많습니다. 꼭 보십시오. 호박꽃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드십시오. 아, 제가 알기로 네. 많은 네. 위에 되게 좋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음식 같은 경우는 돼지감자랑 같이 해서 위에 되게 위에 예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네. 있고요. 요거는 네. 작두콩 된장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된장처럼 보이지만 네. 작두콩 된장이에요. 아. 작두콩은 염증에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염, 장염, 비염 뭐 이런 데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두콩 된장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그 간에 좋은 게 뭐 민들레도 있고 네. 돈나물도 있고 뭐 미나리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황태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황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네. 황태를. 그리고 예. 그다음에 요거는 다당냉이라는 거예요. 다당냉? 냉이. 냉이과예요. 과가. 냉이. 과가 다당냉인데 이것도 아. 잡초죠. 잡초.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잡초는 지금 요즘 봄 가을로 아주 좋은데 이거는 야생 뽕잎이에요. 야생 여러분 뽕잎. 지금 야생 뽕잎 빨리 가서 뜯으시면 묵나물로도 좋고요. 이게 당뇨 예방에도 그렇게 좋대요. 아,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그죠? 뽕잎이 버릴 게 없어요. 성인병에 좋다 소리. 네,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요거 궁금하시죠? 그건 뭐예요? 이건 모듬장아찌인데 아, 매실장아찌, 네. 메론장아찌, 무장아찌 뭐 이런 아, 모듬장아찌예요. 아. 그리고 이 김치 여러분 이것도 고춧가루가 아니라 파프리카랑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여주 아시죠? 여주. 맞아요. 저기 네. 여주로 보여요. 네. 여주로 보이시죠? 여주랑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를 같이 해서 아. 김치를 같이 했어요. 배추만 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당뇨나 성인병. 네.
고구마 줄기 이런 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네 담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아침에 민들레 뜯어왔어요. 아 민들레 요즘 민들레 좋아요. 봄 가을. 네, 네. 요거는 콩잎이에요. 콩잎. 네. 콩잎이 유방암 예방에도 좋다는 거 저 아. 얼마 전에 알았네요. 그랬어요? 네 여러분 콩잎이 콩잎이 유방암 예방에 좋답니다.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아, 혈관 질환에도 좋다 그러네요. 우리가 깻잎은 많이 먹어도 콩잎은 또 별로 안 성인병에도 좋대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예. 요거는 제비콩이라는 건데요. 제비콩, 까치콩이라고 해요. 아. 콩잎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거 호박잎. 요즘 네, 최고죠. 호박. 네, 맞아요. 호박잎만 있어도 밥 한 그릇 그렇죠. 뜯다. 네, 맞습니다. 예, 이 호박잎에 이 된장이 쌈장이라고 그러죠. 네. 쌈장이 뭐냐면 작두콩 청국장이랑 작두콩 된장이랑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이 해서 쌈장을 만들었어요. 표고버섯 가루랑 그다음 멸치 가루 그런 걸 넣고 같이 한 거예요. 마늘도 완전, 많이 넣고. 네. 완전 자연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영양밥이에요. 네. 영양. 영양밥은 밤, 대추, 은행, 호두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산채인데요. 장. 요즘 우리나라 대장암 뭐 발병률 1위라고 그러나요? 네, 네, 맞아요. 대장암 환자분들한테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 이게 뭐냐면 야생 곤드레, 야생 쥐, 다래순, 뽕잎, 아. 냉이, 어수리 막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간에 그렇게 좋다는 엄나무순 돌솥밥이에요.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어떠세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쵸? 이 음식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몸이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와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잡초들이 네. 우리 몸을 이렇게 살리게 되네요. 와, 정말.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어떠세요? 지금 이 음식 소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들고 계시죠?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는, 음식을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눈으로 제가 막 먹었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선생님. 네. 자, 지금 이게 엄나무순 돌솥밥.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네 그럼 저는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네. 요렇게 네. 밥을 요거는 지금 조리대 물을 넣은 거거든요. 조리대 물요? 네, 조리대 물을 넣었어요. 조리대가 뭐예요? 조리대라고 100가지 병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조리대가.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쓰고 있는데요. 조리대를 네. 물을 사서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에다가 네. 네. 아, 많이 퍼 주세요. 네, 많이 드시네요. 네. 네, 저 밥 네.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네. 체질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네. 제가 네. 밥 체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와. 이렇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뜨신 다음에 이렇게 네. 흰지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러면 요게 물이에요. 아, 이거요? 네. 요게 야관문하고 굿찌뽕이라는 나무인데 야관장에서 나오는 거. 아, 야관문하고 굿찌뽕? 네. 제가 듣기로 이 야관문은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네. 야관문은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아~ 콩팥과 폐와 간을 튼튼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력에 좋은 겁니다. 모든 기능이 다 아~ 좋아지니까 성기능까지 좋아진다고 그래서 아, 그렇죠.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혈액순환은 여성분들이 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드셔야겠죠. 제가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더 넣을게요. 네. 이렇게 물을 더 넣고 자, 그다음에 기다리면 예, 맛있게 예, 누룽지가 되겠네요. 자, 네. 네. 이거는 네. 간장이 네, 이렇게 간장이죠. 간장도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네, 네. 네. 양념 간장을 이렇게 깨소금도 듬뿍 넣으셨네요. 네, 양념 간장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와. 비비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네. 이런 것도 넣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비비거든요. 저는 네. 저 취향은 그래요. 취향은 네. 다르지만 저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자체만 좀 즐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반찬으로 드시는 네. 게 어떨까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고 자 호박잎 같은 거 사서 드시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일단 제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먹어야 되니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젓가락을 네, 주시면 네. 일단은 궁금하신 거? 일단은 네. 이 밥을 한 숟갈. 네. 이게 엄나무순 돌솥밥. 이게 네. 우리 간에 좋다 그랬죠? 네. 아, 자. 우리 시청자님들 맛있어 보이시죠?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입 큰 거 아시죠? 와, 이게 밥이요 완전 부드러워요. 이거 먹으면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향이 느껴지시지 않아요? 아니 자연이 내 입안에 들어왔어요. 최고입니다. 와, 자연이 제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자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연에 가면은요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네. 이 자연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편안해지는데 우리는 자연스러워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한 숟갈 제가 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냥 안 먹고 네. 정말 이쁜 게 있었어요. 이쁜 네. 거. 네. 이거 이왕이면 꽃을 얹어서 밥 위에다 꽃을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맞습니다. 선생님 꽃처럼 예쁘시니까. 제가 좀 꽃처럼 예쁘죠.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돈나물이랑 부추. 이게 부추꽃이에요. 부추꽃. 네. 자, 이렇게 꽃. 달개비꽃도 있어요. 달개비. 달개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자, 제 입안에 이렇게 해서 꽃이 들어갈 거예요. 꽃이. 꽃을 먹는 여인이에요. 어떠세요? 기다리세요. 느껴야 돼요. 네, 그러세요. 아, 이 상큼하게 씹히는 맛이요. 향이 입안에 꽉 찼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어우, 제 마음까지 다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느낌이. 네, 잘 어울리시는 밥상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저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근데. 네. 또 손이 가는 것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네. 네 한번 우리 받아보세요.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거는요. 저희도 예전에 시골에서 누에 키웠습니다. 누에. 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죠. 자, 이게 뽕잎이라고 합니다. 자, 뽕잎을 올려서 이 엄나무순 돌솥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딱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시죠? 자, 얘가 또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드리고 싶어요. 언제 우리 그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이쪽으로 한번 함께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먹어봅니다. 이게 약간 레몬향과 그런 게 나지 않아요? 쌉싸름과 레몬향 비슷하게 나요. 이게 옴나무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다 뽕잎을 얹어서 먹었잖아요. 네. 설마 제가 번데기가 되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더 예뻐지실 거예요. 이게 그냥 요 밥도 엄나무 순 밥도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부추꽃 이렇게 뽕 잎 나물 네. 이런 걸 넣어서 먹으니까 완전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예쁘시고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토닥토닥 그렇죠, 오래 그렇죠. 하시려면.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명이 길어진다는 이 장명채 나물은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래. 이름도 오행초예요. 그래요? 네, 한양명으로 오행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네. 조혜련의 미래일기라는 책을 보고 네. 미래일기를 한번 썼어요. 제가 언제 죽을 건지. 오. 저 101살 5월달에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려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자, 이 엄나무 순 밥에다가 장명채, 네, 네, 오행초, 오행초, 새비름, 새비름, 풀로 아. 풀로 있을 땐 새비름이라고 했죠. 아, 제가. 네. 우리는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제 입에 들어오면 얘가 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장명채가 오행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향이 상큼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 맛있어요. 괜찮죠? 이게 왠지 막 신선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상큼하고 제가 막 소녀가 되는 느낌? 그래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느낌? 와, 완전 행복합니다. 맛있습니다. 지금도 소녀 같으신데
더 소녀 같으세요. 자, 계속 더 먹어볼까요? 네. 이거는 네. 아, 참 궁금한 거 이거 네. 먹어볼래요. 네. 작두콩 작두콩 된장찌개라고 그랬는데. 네. 어때요? 작두콩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염증에 좋다 그랬다고요. 아, 그죠. 네. 근데 작두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작두콩 어떻게 생겼는지. 네, 굵은 콩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한 숟갈 먹고. 네. 이거 위염, 장염, 비염에 좋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더 먹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다가 이거 다 먹고 얘기해 준다고 할지도 몰라요. 네. 와. 어떠세요? 이게 된장찌개 하면 되게 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짜지도 않고 네, 안 짭니다. 되게 부드럽고 네. 오. 이거에 반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 그냥 밥 네. 없이 얘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와. 몸이 좋아진다는 거? 네, 맞습니다. 아. 예. 그 느낌이 전해집니다.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네. 와. 괜찮습니까? 네, 정말 예. 맛있습니다. 아, 잠깐. 아까 그 우리 산골 맛집에 특별 네. 메뉴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얼른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네. 가을에는 버섯이 정말 땡기는. 아, 버섯. 그럼요. 그렇죠. 막 몸에서 버섯이 들어오라고 막 땡기는 때예요. 저도 막 땡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안 드시면 후회하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 이 버섯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 안에 네. 여기에는 야관문, 구찌뽕, 오가삐, 아. 엄나무, 헛개나무, 두릅나무 같은 육수를 네. 넣고 강황가루, 미강가루 같은 걸 넣었어요. 이 안에. 아. 그리고 물은 조리떼물. 조리떼물 아까, 예. 아까 100가지의 네, 그 예. 효능이 있다는 네, 병을 다스린다는 그 조리떼도 꼭 같이 넣었어요. 아~ 예, 야관문 같은 것도 같이 넣었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 버섯은 전부 자연에서 채취해 온 거예요. 아~ 여기에 고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고기는 저희가 오리백숙이나 닭백숙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고기를 넣지 않고 버섯 자체가 고기 향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버섯이 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이 버섯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떠드릴까요? 네네. 버섯찌개를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그리고 이 버섯찌개에는 이 강황밥이 최고. 아, 강황밥. 노화방지, 치매예방, 항암에 좋대요. 여러분, 이 강황밥 딱 보기만 해도 되게 예쁘네요. 노란색이. 네. 자, 이거를 먹으면 제가 또 더 건강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버섯찌개를 네. 자, 능이 자연산 버섯찌개. 네. 어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드실래요? 네. 네. 야. 딱 봐도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자, 자연이 제 입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자. 와, 어떠세요? 이 버섯 향이요, 입안에 쫙 퍼집니다. 와, 한 번만 더. 사실은 지금 이 음식이, 이 국물이 입에 넘어갔잖아요, 목에. 네. 그랬는데 입 안에는요, 지금 이 입 안에는 이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와, 네, 자, 한 번만 더.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연님, 어머,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와, 이렇게, 자, 강황밥과 이 또, 능이 자연산 버섯찌개. 자, 우리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몸과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잡초를 연구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 주신 우리 산골 맛집 김 선생님께 박수 보내면서 토닥토닥 힐링수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